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남쪽 구슬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10만원 지그재그 보모타올이에요.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볼까요?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오간자 오프숄더 블라우스예요. 옆에 있는 이 지퍼로 입기가 좀더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오간자 블라우스인데요. 벚꽃 데이트룩으로 이렇게 입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저의 그 100만 뷰 영상 산호멘션 촬영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, 이게. 이제 한번 입고 세탁을 한 후에 옷 상태거든요? 근데 한번 세탁하고 나서 저는 이 옷을 다시는 못 입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세탁 후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번 봄에도 또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샤랄라한 느낌으로 오프숄더. 이쪽 몸통 부분은 안감이 있거든요? 그래서 따로 비치지도 않고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었어요. 오프숄더다 보니까 속옷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. 저는 제 기억으로 누브라를 착용했던 것 같아요.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오간자 블라우스였습니다. 벚꽃 같은 봄 꽃놀이 갈때 데이트룩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블라우스인데요. 제가 쇼츠로 이미 소개를 했어요, 이 옷도. 이 스트랩이 좀 매력 포인트인 블라우스입니다. 사실 단추 퀄리티는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, 제가 생각했을 때는. 근데 이 단추를 이렇게 스트랩을 묶어주면은 단추가 싹 가려져요.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가성비 하객룩 찾고 계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출근룩, 직장인룩, 뭐 데이트룩 다 상관없이 좋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은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제품이랍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마감 처리가 되게 좋은 편이라서 이거는 받자마자 괜찮네, 잘 샀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블라우스입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스커트를 구매했는데요. 짠! 요런 컬러. 아까 그 블라우스 컬러랑 비교하면 조금 더 짙은 컬러예요. 뭐 사실 마감 처리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뒷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것도 데이트룩, 뭐 하객룩 다 좋은 그런 가격대도 괜찮은 아이템이거든요. 안감도 이렇게 달려있고요. 머메이드 핏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스커트예요. 다 좋은데 아쉬운 점한 가지. 저한테 허리가 조금 크더라고요. 후기 나름 보고 구매한 건데 살짝 크다는 점? 그래서 저는 아직 한 번도 입고 나가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봄에 집게로 찝어서 입고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컬러도 예쁘고 핏도 괜찮고 가격대도 괜찮은데 살짝 허리가 크다는 게 아쉽다는 점. 마지막으로 구매하고 사실 제일 잘 입은 옷 요건데요. 요렇게 셔링 잡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예쁘거든요. 근데 마감 처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냥 띡 이게 끝? 옷 마감 처리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살짝 아쉬워요. 근데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요런 티. 다른 컬러도 여기 마감만 좀만 더 괜찮았으면 깔별로 쟁였을 것 같아요. 근데 마감이 조금 아쉬워서 요런 디자인에 좀더 고퀄리티 옷을 구매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만큼 활용도는 진짜 진짜 좋아요. 제가 이번에 지그재그에서 10만원 하울 해봤는데요. 먼저 제일 잘 입고 있는 요 티셔츠. 살짝 요 마감, 요 부분이, 목 부분 마감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고요. 소매 부분에도 처음에 왔을 때는 실 같은 게 조금 나와 있었는데 그건 가위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 정도여가지고 괜찮았어요. 그리고 퀄리티도 좋고 뭐다 좋은데 허리 사이즈 미스였던 스커트. 단추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셔츠, 산호멘션 촬영을 위해 구매한 오프숄더, 오간자 블라우스까지 이렇게 총 4벌을 구매했어요. 10만원 가지고 4벌이면은 옛날 생각하면은 좀 비싸긴 한데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꽤잘산 소비 같습니다. 가성비 보모 타월로 이렇게 지그재그 준비했고요. 다음번에는 제가 W 컨셉이나 29cm 같은 플랫폼에서도 디자이너 브랜드를 또 구매했거든요. 보모타올 디자이너 브랜드 편도 곧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